했는데 나는 향수 뿌렸고 우아하고 고급스러움이 모두가 다 밀... 오전 컨설팅이 있었는데 조금 늦게 맞춰가지고 지금 불이 났겠다. 약속 장소로 가려고요. 가자. 빨리. 너무 맛있겠다. 아, 불아파. 시선 강탈이더라고, 육기가. 어. 진짜? 진짜 무슨 말이야? 뭐지, 이거? 이 뭔가 이 치즈를 딱 먹고 얘 먹으니까 처음에는 살짝 그 맛이 묻혔어. 너 쉽게 먹어? 쉽게 먹어. 엄청 맛있을 것 같아. 트러플 향 나는데. 캔으로 이렇게 와인이 나온 거예요. 안 그래도 구독자분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사러 가야 되나 했는데 친구 집에 가니까 친구가 이거 한번 마셔보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장미 그림이 너무 귀엽게 뚝 돼 있잖아요. 장미 로제 와인이라고 또. 귀여워. Love you, miss you, hate you, love you, mean it. 어디 거야? 미국 거구나. 아, 센스 있다 진짜. 마셔보지 뭐. 괜찮은데? 너무 달지도 않고? 오, 괜찮은데? 진짜? 아, 필라테스 다녀와서 딱 씻고 자고 싶은데. 좀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일을 좀 하다가 잘게요. 이 디자이너 말대로 분리제품 딱 하나만 두었을 뿐인데 제 공간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내 공간에 군대감이 없다. 전환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요 여러분, 사용하면 공병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 버려요. 그런데 유일하게 버리지 않는 브랜드가 입니다. 이걸 왜 버리나요? 저 오랜만에 염색하러 갑니다. 살짝 애쉬 컬러를 섞어주셨거든요. 염색 후에 와서 여러분한테 컬러 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애쉬 컬러 좀 섞으니까 엄청 차분해졌죠 색상. 마음에 들어. 오늘 이제 우리 실장님이 또 컬을 빡빡하게 넣어주셨어요. 제 요거대로. 마음에 들어.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달라. 갑자기 막 펌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레인 펌인가? 약간 이렇게 곱슬곱슬한 게 갑자기 확 땡기더라고요. 근데 실장님이 말리셨어요. 제가 이제 그거까지 해버리면 너무 막 화려하게 돼서 너무 막 꾸민 듯한 느낌이 드니까 차라리 그냥 한 번씩 기분 내고 싶을 때 이렇게 고데기 아이롱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마키컬리에서 주문했는데 평이 좋더라고요. 이거 한번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고소하고. 약간 중국에서 먹어본 탄탄면이랑은 좀 다른데 딱 한국인 입맛에 맞게 만든 탄탄면 같아요. 여기 한번 먹어볼까요? 죽지 마라 제발. 됐어. 어우 죽인다. 여기 먹으니까 더 맛있지? 상추입니다. 오늘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30도, 대구가 31도로 저희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제 집으로 가볼까요? 수고하세요. 네. 오늘 그거 먹고 싶다. 햄버거. 크라잉 버거. 제가 메이크업을 받았거든요.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받았는데 어때요? 저는 마음에 드는데 이 메이크업과 헤어가 뮤즈만 됐으면 좋겠네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은요 신세경님 전담 메이크업 아티스트시거든요. 제가 딱 그런 느낌의 그런 톤의 메이크업 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문의를 드려서 오늘 받았는데 마음에 들어요. 딱 제가 원하는 대로 딱딱 맞춰서 잘 해주셨어요. 날이 우중충하구만. 그러면 저는 판교 카카오 라이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무슨 일이야. 5분 추천해가지고 사분 수패팡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 앞쪽에 한번 언급을 해야 되는 거죠. 구성 말할 때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이거 캘리그라피 서비스 요거 제품명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것도 된다고 이렇게 해놓고 동공지진 이런 거 하는 거. 고저스들이 1803이라는 브랜드 자체가요 정말 신기한 게 어디서 맡아본 것 같긴 한데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향들이거든요. 맞아, 그렇지 맞아, 않아요? 진짜 그렇다. 그쵸? 맞아, 맞아. 정말 그래요. 딱 맞아. 그런 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은은하면서도 청순하고 우아하고 고급스러움이 모두가 다 밀집되어 있는 딱 응축해서 넣어놓은 듯한 네. 향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말해 뭐야. 핸드 코스를 사용해 온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추천드릴게요. 찐덕이 찐덕이죠. 성덕이에요. 성덕이에요. 네. 멋있어요, 여러분. 빨간
진짜 빨강이 어떻게 보면 이 블루 색상을 가장 익숙하게 좀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나온 이 레드 컬러의 더블 포마드 콘크리트 핸드크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근한 스카피님께서 보습 효과는 빨강이 파랑이 둘 중에 어떤 거 추천해 주시나요? 저는 손이 늘 감쪽서요. 감으시대요. 어머, 어떡해. 전 제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1년 365일 손에 가뭄이 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핸드크림을 종류별로 다 사용해 본 사람이에요. 정말로. 어때? 손 많이 건조하시죠? 하고 진짜 어깨도 으쓱으쓱하고 저도 손님 대접하는 기분 들고 손님도 대접받는 기분 들고 그쵸. 거기에다가 인테리어 효과까지 맞아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나의 개성, 나의 매력을 확 끌어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분리 아이템 하나쯤 소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저 방금 짰는데 네. 금방 요 흰색기가 없어지고 네. 손등이 흡수되는 거 보이시죠? 맞아요. 자연스럽게. 다 지르고 왔어요, 선생님들이라고. 통장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아, 정말 재밌는 분들이 많으세요. 옆에 쓰여져 있는 거 보이세요, 문구? 제 이름이 서몽이거든요. 그렇죠. 뒤에 목자만 따서 MOK 네. 하트 넣어서 네. 이렇게 하트까지 야무지게. 제 거예요. 이거는 잃어버려도 저한테 돌아올 거예요. 그냥 내 거니까. 내 거라고 딱 각인을 시켜놨으니까.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이쁘죠? 네. 끝났다. 여러분 즐거운 쇼핑 하셨나요?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미진님 서몽님과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계속 시선이 딴 데로 가가지고 손가락 엄청 힘들게 움직였었죠? 엄청 잘하셨어요. 정말요?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덕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야식을 엄청 먹을 거예요.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애가 먹는 것도 좀 줄여가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혹시나 이제 저는 여기 뱃살이 나와가지고 바지가 안 맞을까봐 제가 오늘 착용한 바지가 입다가 터졌어요. 살이 찌면서. 그런데 좀 조절을 하고 나니까 뱃살이 좀 줄고 옆구리살도 줄어가지고 바지가 잘 맞더라고요. 덕분에 방송이 잘 끝났고 코로나는 먹겠다. 곱창을 먹겠다. 힘이 없어요. 오늘 방송 마지막에도 갑자기 확 이게 속이 비어서 그런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한 미진님이 좀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카쇼 라이브 보러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즐거운 쇼핑 되셨나요, 여러분? 이런 형식적인 인사는 그냥 집어치울게요. 그냥 집에 가서 먹을게요, 밥을. 잘 먹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땡초곱창. 땡초곱창. 요거만 후다닥 먹고 잘게요. 언제 이렇게 벚꽃이 피었을까? 봄이 왔네요. 봄이. 근데 박스가 그거 민트색 진짜 예쁘다. 어때요? 양주 같이 마시네요. 그러니까. 맛있나? 우리랑 선배님이랑 오늘 골목에 블랙텐이라고 검정 색깔 지죠. 이거 자기 초등학교 지죠. 장난이었어. 내 동기들이 그 강아지 사. 나잖아 나. 해지 님 막 이렇게 하면 나지. 그래서 위에 크레마가 있어요. 그렇죠.